영화 보기의 다큐멘터리 동물원. 정확하게는 동물 심표원이에요. 예, 동물원인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는 그런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원이 뭐 하는 곳인가 진정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호랑이 박나미가 여기 보고 있는 호랑이들의 아빠였습니다. 그 영화 보시면 어땠어요? 호랑이 방사장이 얼마나 컸었습니까? 이만큼 컸었을까요? 아니에요. 토끼 방사장만한 굉장히 조그마했었죠. 저쪽에 보시면 저게 인조바위인데 그 앞에 여기 저 나무부터 이만큼 있었어요. 저기 이렇게 옹벽 쳐져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협소했었어요. 토끼 방사장에 저희가 호랑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. 동물원에 찾아오시는 관람객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에요. 그 다음에 무슨 동물일까요? 토끼를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가장 많이 보기는 해요. 물론 다른 동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국비악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. 그 영화 주인공이었던 나왔던 박나미가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고양이과 동물한테는 질병이 디스크란 질병이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청주 동물원에서는 호랑이가 디스크란 질병에 걸려갖고 다리를 질질질 끌고 다녔죠. 보시죠. 그 호랑이를 저희들이 마취해서 인공호흡기 꽂아갖고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에 CT 촬영하는 그 엑스레이 찍는데 걸리고 갔다 오고 거기서 치료 과정에서 죽었잖아요. 그 환경부 관계자들이 그 영화를 봤겠죠. 저희들도 보시라고 우리 동물원이 상황이 이렇다. 국비 좀 많이 내려다 주십시오. 그래서 저희 동물원이 국비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1년 됐습니다. 이 동물원이 강사장이 커진 게. 물론 이 앞에 건물이 없었고 옆에가 더 있었다면 더 넓게도 할 수 있었겠죠. 이 방사장 확장하는 데는 3억 5천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. 그렇지만 실시 설계비 뭐 한 4, 5천만 원 들어갔고요. 실질적으로는 3억 조금 안 들어가는 게 확장은 됐었고요.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동물원이 하나씩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. 2017년도에 옆에 보시면 저 표범 방사장이 굉장히 협소했는데 유휴 공간을 이동 통로를 통해서 표범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에 저 곰사 여러분도 보셨나요? 곰사 어때요? 올롬에서 보셨잖아요. 세면바닥에 있었어요. 곰들이. 곰들이 발바닥에 겨울만 되면 미끄러워서 안 내려오고 피부가 갈라지고 발톱이 달아갖고 피가 나고 그랬었어요.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안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. 동물들이 발톱도 굴고 흙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예, 그렇게 됐고요. 지금 여러분들이 일부 막아놔서 안 보이는 부분은 무슨 동물 사시는 것 같습니까? 모르죠? 지금 저거는 너무 추워갖고 공사가 정지 상태예요. никто не виноват, надо было быстрее. Я не знаю, что это такое. 가성비도 최고고요. 이렇게 가까이 동물들 볼 수 있는 공간이 다른 동물원도 많지는 않고요. 정말 멋진 동물원이 되도록 저희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. 자주 찾아오셔서 변화가는 것도 봐주시고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. 아빠! 네, 고맙습니다. 네. 예, 잠겼어. 네. 제일 자유로운 영혼이죠.
Mm-hmm.